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코 캠팩과 키브로드의 대결입니다. 현상일 이동훈 선수의 대구. 자, 상변에서 한 번 더 단수를 치는군요. 여기서 밀지를 않았어요. 네. 이 수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수입니다. 여기를 일단 제압을 해두고서 뭐 이렇게 받을 때 여기까지 밀고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. 네. 여기가 뭐 100% 확실하게 안 잡힌다라는 뜻이죠. 이런 방법도 있군요. 마지막. 가장 하나, 강력한 수를 변상일 선수가 들고 나온 겁니다.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변상일 선수가 받아줄 때는 다 받아주다가 강하게 나올 때는 최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지금은 여기가 찬스라고 보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여기가 그러네요. 당장 뭐 확실하게 제압을 하는 수는 안 보이고요. 네. 여차하면 백은 뭐 두다가 이런 데 젖혀서 버릴 수도 있어요. 그럼 여기 다 들어갔거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자, 밀고요. 네. 여기까지는 당연합니다. 이 장면이 흑으로서는 중요해요. 만약에 양단수 자리 끊어가면 두 점 끌고 나오나요? 네, 나갑니다. 이 빵 때림은 두터워서 네. 허용할 수는 없고요. 나가고요. 단수 치면 나가서 이렇게 회돌이 하는 것은 이렇게 나가서 약점이 많아 축이 안 되죠. 마지막, 반대로 하나, 쳐야 할 것 같아요. 반대로 치면 늘고요. 셋, 여기 넷, 약점도 눈에 보이고요. 다섯, 네. 여섯, 흙 여기도 일곱, 좀 신경 쓰입니다. 여덟, 아홉. 그걸 먼저 끝나요? 지금 나갈래 말래 물어보는 건가요? 어쩌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면 여기는 밀어야 되거든요. 이렇게 네. 둘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단수 치는 것은 여기를 키우겠다라는 뜻이거든요. 늘게 되면 이런 데를 먼저 막아서 30초 선수죠. 받아야 되네요. 근데 이렇게밖에는 좀 넷. 당했고요. 이렇게 막으면 여기가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. 아홉,